이제 이건 유효는 처리 안한 거고. 76개밖에 안 돼. 이건 저희가 처리한 거죠? 네, 이건 처리한 거지. 오. 무슨 말이죠? 88. 가짓수도 많고 알수도 많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쌀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쌀품종은 경상남도 대표 영호진미입니다. 영호진미는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에서 맛있는 밥으로 평가를 받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밥을 하고 밥통에 오래 놔둬도 변색이 적고 좋은 맛을 유지하는 게 특징인 쌀이라는군요. 직접 실험해봤더니 오호? 많은 시간이 흘러도 꽤나 맛이 좋았습니다. 영호진미는 최고 품질 벼이면서 2019년에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까지 받았습니다. 가지는 확실히 이게 네.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었어요. 이게 30개가 20개가 넘어가면은 네. 밑에 거는 작아진다고 이게. 네. 이만큼이 원래 평년작이래야 되거든. 아~ 근데 지금 이만큼이 더 나왔죠. 배가 더 있어. 우와 짱이다! 배가 아니라 뭐 한 두 배가 더 있는데? 근데 30%는 좀 수가 안 될까 싶어. 아 20-30%? 응, 한 20%나 30%. 너무 풍부한 거 아니야? 엄청 많지 그러면은. 그럼 저희 소고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소고기 사주면 되지. 처음 내가 사준다 그랬잖아. 토생도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여기도 좋죠. 여기도 위에 병충해 방지할 때 예. 계속 이거 토생수를 넣어가지고 했거든. 그러면은 이거를 작년도까지는 안 쓰시다가 병충해 방지할 때 어찌됐든 간에 연면식으로 토생수 썼잖아요. 다 썼지. 그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게 딱 어떤 거예요? 처음에 그 장마많이 그때 비 계속 왔잖아. 또 오고 나서 계속 또 가물었잖아. 예. 그때 비 많이 올 때는 이게 이 영호진미라고 하는 이 품종 자체가 도열 문고에 엄청 약한 품종이야. 이게 그때 문고가 좀 다른 데는 좀 심했는데 지금 깨끗하잖아. 문고 깨끗잖아. 예. 그것만 해도 도움 많이 약을 몇 번씩 치고 막 그랬는데 다른 집에는 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뭐 1년에 농사 짓는 그 양만 했으니까. 아 그럼 약값도 그냥 뭐 크게 안 들어가고 도열이나 문고도 안 왔네요. 근데 뭐 그게 소생수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죠. 예,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 너 뭐라 그랬냐? 똑같이 하고 네. 거기다 플러스 소생수만 추가된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소생수가 추가됐지. 그럼 소생수잖아요. 정답은. 하여튼 이 영호진미 자체가 다른 집에 비해서는 조금 튼튼하게 큰 거는 맞아.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약하면 병이 오거든. 예, 맞아. 모든 식물이 약하면 병이 와. 근데 어쨌든 병은 다른 집에 그렇지 많이 오진 않았어. 증수는 무조건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알수는 적어도 가지가 많이 버렸으니까 증수는 더 되겠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증량까지 돼버리면 이제 그때는 더 큰 거잖아요. 알까지 커지면. 원래 비 봐야 알지. 이게 가을에 추수해 보면은 뭐 한 달만 있으면 뭐 증량하는데 뭐. 증수는 한 20% 됐다. 한 20%. 많으면 30%까지? 30%. 그럼 일단은 저희는 소고기 한 70%는 얻어먹을 수 있어요. 방제를 이제 뭐 1차, 2차, 3차 뭐 이래 하잖아. 근데 나는 보통 두 번밖에 안 해, 약 치는 거를. 아, 예. 근데 많이 하는 사람들 막 네 번씩 쳐. 그러면은 한 번 칠 때마다 조금씩 더 먹는 거야, 이게. 아, 내 노래 품값이지, 그게. 그러면 약값이 그만큼 더 가도 그 나락에서 그만큼 더 나오니까. 200평 한 마지기에 매상 한 자루만 더 나와도 100마지면 100자루야. 예, 예. 100자루죠. 200마지면 200자루래. 예. 그러면 200자루면 돈이 얼마인가? 5만원씩이네. 1000만원 모셨어요. 윤택한 선택은 토생수. 품이나 이런 거는 좀 길어가지고 껍데기가 두껍고 이래서 예. 근데 요거는 같은 양으로 무게를 달면 이게 훨씬 더 많이 나가지. 아 그렇구나. 그
그 중량이 세네요, 얘가. 그렇게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내가 일품할 때하고 이거 하고 포대소가 같이 나와도 이게 훨씬 더 무겁지. 아. 이게 만약에 영오진미가 아니고 예. 일품 같았으면 품종이 네. 한 180개 정도 달려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은 처음부터 쓰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썼지. 계속 뿌리지. 네. 논에도 뿌리고 병충해 방지할 때도 뿌리고. 아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뭐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괜찮아요? 다 그러면 그냥 괜찮지. 뭐 얼마나 더 괜찮더라. 고정의 최고. 이게 20%가 됐는데. 아니 이게 만약에 벼농사를 50% 정도 한다. 이래되면 토생도 안 쓸 인간들이 하나도 없지. 다 하지. 50%는 아니고요. 20%만 해도. 근데 20%도 대단한 건데. 큰 엄청 많은, 많은 거지. 성공했구나. 그 지금 벼 한 180개 달렸어. 그게. 그거는 무슨 의미죠? 그거는 일품. 일품? 아. 아 일품은 확실하게 많이 달려. 일품이 많이 달려. 거기는 포기도 많이 벌고 달리기도 많이 달려. 아 그러면 회장님 벌써 아시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 투등 쓰면은 아,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나왔다 그잖아. 확실히 나왔다 지금 되게 그잖아. 되게 멋지는 웃음 있잖아요. 야 따라와. 쓸 때 안 쓸 때 하고 지금까지 농사 짓는 거보다는. 일단 논이 꽉 차가지고 좋다 이거래. 아, 차. 아 최고죠. 그럼. 전에는 약간 응설하게 이렇게 쭉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꽉 차 보이잖아. 아, 아 빈틈이 안 보여요. 빈틈이 없어요. 누우면 누울 수 있겠어요 여기. 누워. 아이 좋아라. 그렇게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가을에 결실을 하긴 하는데 오라면은 멋지지 황금색이야. 그럼 완전 금같이 되는 거네요. 10월 초면은 이게 되네. 이 품종은 조금 늦어. 그때 아 용호진이요? 그 돼지 한 마리 잡자고. 돼지 한 마리 그 일품 소고기 사는다니까 좀. 아니 근데 밥맛이 고추이까리가 맛있잖아요. 니는 지금 외래 품종은 자꾸 없애자네. 그치 없어져야 돼요. 어. 이것도 밥맛이 맛있죠? 이게 그래 밥맛이 그렇지. 좋아서 지금 이렇게 아~ 많이 전에 있던 일품을 다 지금 예천은 일품이 거의 다 없어지는. 아 진짜요? 지금 뭐 많이 있어봐야 한 10% 그 확실히 미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입맛에 맞아야지. 수량은 떨어지 조금 낮은 대신에 이제 미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만족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아~ 어쨌든 만족. 이게 여기가 뭐 태풍구나 이래갖고 형 만족하실 때는 엄지척. 엄지척이 몇 번 했는데 뭘 또 한 번 해주세요. 엄지척. 엄지척. 원래 진짜 그거 저 옥수수. 예. 옥수수를 내가 두 필지를 했잖아. 아 어떻게 되셨어요? 한 1cm 정도 길더라. 아. 자구가. 아. 진짜로 확실히. 아. 옥수수가 원래 특품이 18cm부터 이상 되면 특품이거든. 네. 근데 그 18cm 빼려가면 잘 농사 잘 지어야 돼. 네. 나랑이 원래 옥수수 전문가가 돼가지고 보통 한 20cm 정도 빼요. 잘난 척 하기는. 원래 잘 키우셔서 20cm인데? 네. 네. 그거보다도 한 1cm 정도. 아니, 그전부터 한 16cm로 키우다가, 이번에 22cm 키운 거예요. 16cm는 옥수수 팔도 못해.